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장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나스닥 지수가 이번에는 홀로 상승 마감한 건데요. 빅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뚜렷해지는 모습이 보인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나중에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체크를 해보겠지만 약간의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단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작은 공포 속의 대기모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공포라고 하면 고용 시장에 대한 냉각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침체 우려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대망의 8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기 모드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홀로 상승했죠. 0.25% 강세로 마감했고요. 다우가 0.54% 하락세, S&P 500 지수도 0.3%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8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서 좀 시장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함께 상승폭이라던가 하락폭을 줄이거나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요. 적어놨습니다. ADP가 민간 고용이 7월에 9만 9천 명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치 14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고요. 또 2021년 이후 가장 약한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용시장 관련돼서 혼재되어 있는 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투자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은 계속해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지금 계속해서 확장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지표까지 나왔는데요. 이로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작용하진 않은 목요일장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은 쌓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지금 빅테크, M7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0.7%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M7 종목 중에서는 홀로 하락을 했죠. 0.13%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그래도 힘을 좀 내줬습니다. 0.94%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또 흐름이 바뀌어진 게 보여지는데 전날에는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다른 반도체주들이 올랐었지만 이날은 반대가 됐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하락하고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흐름들, 반도체 안에서도 엇갈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알파벳이 0.5%, 메타가 0.8% 상승했고 아마존이 2%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 계속해서 M7 중 독보적인 상승세 이어갑니다. 전날장에서도 4%대 상승률 기록했는데 이날은 4.9%, 무려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에 대한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밤사이에 0.7%가량 올랐는데 현지 시간 9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두고 있죠. 애플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 0.94% 상승을 했는데 이 소식이 지금 어제 나왔었죠. 엔비디아 측에서 소환장 우리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소환장 발부 사실을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년 만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장 저렴해졌다며 매수를 계속해서 추천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65로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날의 종가가 $107 선이니까 아직까지 한참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본다는 게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밤사이 5%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내년에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즉 FSD를 판매할 예정이다라면서 주가 상승 동력이 됐는데요. 판매 여부는 사실상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이르면 정말 내년 초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혹시 승인이 밀려진다면 이 말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한편에는 남겨져 있어서 대응에는 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이야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9일 날 신제품을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뉴스에 파른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I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애플에 있어서 AI 스마트폰인 아이폰 16이 중요한 이유는요. 애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매출 자체가 애플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는 S&P 500 지수 내에서도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줄 만한 실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이폰 16이 지금 애플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폰 16의 초기 반응은 좀 밋밋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 6월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에서 이미 AI 기능을 공개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또 AI 기능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출시가 된 그 직후에는 반응이 밋밋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이폰 매출이 2025 회계연도에는 4.5% 증가할 것으로 그 다음 연도에는 5.4%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거나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만약 애플이 이 AI 기능을 잘 안착시키기만 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해서 지금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강자임을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슈가 있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버라이즌과 프론티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버라이즌이 지금 통신을 제공하는 지역의 빨강색, 프론티어가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버라이즌이 프론티어를 약 20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 자금 부담 때문에 버라이즌은 소폭 하락했고요. 프론티어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전날 이미 이 소식이 좀 유출이 되면서 30% 이상의 폭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정작 뉴스가 나오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AT&T와 겨루고자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통신업 싸움에서의 승자는 누구일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이날 대거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서던 컴퍼니, 듀크 에너지, 애트모스 에너지, 프록토 앤 갬블, 콜게이트, 필모라이브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이날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는데요. 그 말인 즉슨 다 유틸리티 관련주 또는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되겠죠.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을 넘어서 국채 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 이날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이 3.731%로 그리고 2년물은 3.756%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해 볼 텐데요. 유가 관련해서는 OPEC 플러스가 증산을 두 달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탄력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또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남아있다 보니까 원유 수요에 대한 그런 걱정 또한 남아있어서 그 증산 연기 발표에도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 금값은 0.68% 강세를 보였는데 ADP 고용보고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빅컷 가능성을 높였고요. 이에 따라서 금의 매력도가 부각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나스닥 지수가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날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좀 혼재된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투자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한 만큼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될지 아닐지에 집중하고 있죠.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주가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며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부터 그랬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용 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커졌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8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고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7월 고용 증가 폭도 12만 2천 명에서 11만 1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즉 팬데믹 이후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실업청구 건수는 오히려 전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18만 8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2만 2천 건이 줄었습니다. 8월의 민간 고용은 과거보다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최신 지표인 실업 청구 건수를 보면 딱히 고용 침체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지표였습니다. 네,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날 서비스업 관련된 PMI 지표도 공개가 됐습니다. 제조업은 계속해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있었는데 서비스업만큼은 그래도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S는 8월 서비스업 PMI가 5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1을 넘으면 업황이 확장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에는 51.4를 기록했는데 거의 비슷했던 것입니다. 두 달 연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제조업 PMI는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전하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같이 발표된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도 역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8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55.0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앞서 발표됐던 예비치 55.2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3분기에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고무적인 증거로 볼 수 있고요. 연착륙 신호를 더해주는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그렇게 임박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죠. 결국 미국 경기 침체 여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에 달려있을 전망입니다. 월가는 8월 비농업 일자리가 16만 개 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보다 고용 상황이 안정화된 것인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 고용 상황이 악화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연준이 9월 빅컷을 단행할 확률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주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요. 특히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 데이터가 난다면 증시 변동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이어서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국제 유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PEC 플러스가 증산을 두 달 연기한다라고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유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오PEC 플러스 8개국은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2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당초 오PEC 플러스는 내달부터 하루 18만 배럴의 감산 축소를 단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다시 두 달 미룬 것이죠. 최근 국제 유가가 워낙 하락하다 보니 자칫 감산 계획을 축소할 경우 국제 유가가 80달러 초반까지 뚝 떨어질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장중에 국제 유가는 잠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이내 상승권을 반납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공급보다는 수요 둔화 우려가 국제 유가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소식이 잇따르자 원유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원자재를 비롯해 국채 금리 등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밤 나올 고용 보고서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따라 향후 방향이 보다 명확히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만큼 오늘 밤 나올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은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